자, 7번. 어떤 내용이지? 과학에서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과학 패러다임. 필요 없다? 중요하다? 패러다임이 어떻대? 필요하대. 필요하대? 뭐 하는데? 일하는 것도 도와주고. 좋아. 그런 얘기인가? 맞지? 그런 거 같지? 자, 여기 보면은 뭐다? 과학자들은 뭐라? 패러다임을 쓴대. 뭐보다는? 믿는 거보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믿기보다는 그거를 이용한대. 뒤에 보면 이렇게 패러다임을 이용했더니 뭐야? 전형적으로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뜻도 있어. 뭐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자, 이만큼 정리하면 뭐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이용하는데 그걸 통해서 뭐다?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지. 뭐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게 이게 패러다임인 거야. 패러다임이란 건 뭐냐면 뭐 같이 개념도 있고 상징적인 표현도 있고 뭐 실험, 과학, 수학적 도구, 뭐 절차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이야. 이런 걸 쓴다는 거지. 기존의 틀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유된 관행의 요소들은 뭐 할 필요는 없대? 이건 뭐야? 미리 가정하는 거니까 뭐냐면 전제로 하다, 필요 조건으로 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관행들은 뭐를? 전제를 필요하잖아. 어떤 비교할 만한 그런 통일성, 뭐에? 과학제 대 믿음. 무슨 말이지? 앞에 나온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꼭 뭐 할 필요는 없다. 통일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 패러다임, 그 내용들이 뭐 다 통일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지. 사실 뭐대? 패러다임의 역할은 뭐 하는 거다? 과학자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 성공적으로 일하게끔 해준다는 거지. 뭐 하지 않고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뭐만 하면 되지 뭐 할 필요는 없다. 일에서 성공만 하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패러다임을 내가 쓰기만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했고 뭐 했고 이렇게 자세하게 막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좋으면 좋다?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거야. 과정에 대한 설명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얘기로 끝을 내겠지. 토마스 쿤은 뭐래? 나는 뭐래? 자, 이만큼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흐름이 바뀌는 거 없으니까. 뭐래? 나는 동의한다. 뭐에? 자, 또 나왔잖아. 아까 아이덴티파이. 아이덴티파이 뭐라고 그랬어? 파악하다, 인식하다, 동일시하다. 그럼 뭐야, 여기서는? 패러다임을 동일시하는 거에 동의하잖아. 동의할 수 있다. 패러다임을 파악한 것에. 파악,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에 동의한다. 근데 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완전히 뭐 해석을 해주거나 interpretation 또는 합리화. 그 패러다임을 막 뭐, 패러다임 뭔지 막 설명 해석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패러다임이 정말 이거는 맞다 타당하다라고 합리화하다 이런 설명 같은 거는 필요 없다. 그냥 오직 뭐 패러다임이 인식 파악되고 있다는 거에만 동의한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결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그렇게 쓴다. 자, 답 찾아보면. 그럼 과학, 패러다임, 뭐 성공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5번 괜찮나? 기능적인 관점. 기능적인 관점이 뭐야? 성공할 때 쓴다는 거지? 패러다임을 과학 연구할 때. 괜찮지? 다른 답한 사람? 7번 누구야? 몇 번 했어? 2번 했대. 자, 2번 어떤 거 한번 보자. 상당한 영향력.
개인의 믿음의 영향력 어디에? 과학 분야에서. 개인이 믿고 있는 게 과학 분야에서 영향력. 우와, 이거 괜찮은 답이다. 근데 왜 안 됐어? 왜 2번은 안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개인적 믿음 패러다임. 그렇지. 그럼 완전 정답이지. 패러다임에 상당한 영향력 과학에서. 이렇게 하면 답이 되지. 중요한 말이 빠졌잖아. 패러다임이 몇 번이 나왔는데. 자,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중요